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 오랜만에 공포 게임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그 칠라사트, 예, 공포 게임 거의 뭐 공장이죠, 공장. 예. 자, 칠라사트에서 신작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신칸센이라는 게임이고요. 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칸센.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이고요. 네,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를 누르고. 네. 랄프야. 네? 미안한데 저 방에서 그 엑스박스 이거 저기 그 리시버 좀 갖다 주라. 아, 그 일본 게임 한다고 여러분들 그 저 매국노 아닙니다. 예. 네. 그 일본 게임을 일본어가 나온다고 이거 매국노가 아니에요. 예. 네. 그 요즘 뭐 일본 관련으로 뭔가 했다 하면은 다 그 매국노라고 매도하는 그런 몰상 시간 그 인간들이 좀 있어요. 예. 네. 그거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누르겠습니다. 누를까요? 지금 눌러 줘야 돼. 한번 눌러. 이름 잡힐 거야. 됐어. 바로 잡힌다. 자, 그럼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은 4K로 해야지. 울트라 그래픽. 액박패드 된다. 이 구역에는 이상현상이 없습니다. 공중전화네. 공중전화. 이게 이렇게 있네. 이거 지금 뭐 상호작용 하라는 거 아닌가? 마우스로 해볼까? 어? 뭐야? 마우스로 하니까 바로 됐는데? 동전 넣었어. 아, 쉣. 이거 패드 안 되네. 아, 나 또 키마로 플레이해야 되네. 아니, 내가 새끼손가락이 부러져갖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키보드를 쓰기가 싫은데. 아, 봐봐, 달리기 시프트야. 아, 새끼손가락 부러졌는데. 그래도 방송을 위해서라면, 예, 요거를, 빼고, 예. 키를 바꾸죠, 달리기는. 다른 키로 바꿀 수 있나? 예, 스페이스 바꿔놔요. 가만 있어봐. 그런 거 없어. 그치. 뭐 내가 영구적인 장애는 아니지만 이런 그 새끼손가락에 장애가 있을 때는 참 이런 게 불편하다는 것을 몰라주네. 칠라스 아트가 앞으로 조금 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개선을 해주면 참 좋겠네요. 예. 그 비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은 그 장애인의 그 고통을 몰라. 마우스로 할게요. 뭐 없네. 마우스가 너무 빠르다. 조금만 줄이고. 이게 8번 출구랑 비슷하게 게임을 하면 된다고? 네, 그렇죠. 플레이하시면
오, 너무 재밌겠다. 이 구역에는 이상현상이 없습니다. 아, 어, 근데 그래픽도 많이 좋아지고 뭔가 바뀌었네? 원래 그 특유의 칠라스 아트만의 그 기괴한 그래픽이 특징인데. 야, 이거 되게 재현 잘해. 재현이 아니라 그냥 저 일본 화장실, 일본 사람이 만든 게임이니까 개발자가 일본 사람이니까 당연히 잘 하겠지. 어, 또 일본 또 여행 몇 번 가봤다고 또. 예. 열리는 화장실은 총 두, 어? 뒤에도 있네? 어. 자. 이상현상을 발견하면 돌아가 주십시오. 8번 출구 게임에 영향을 받은 건가? 칠라스 아트가. 근데, 어, 오케이. 갑시다. 직장인 아저씨. 서류 가방. 서류 가방의 색깔은 갈색. 자, 이거 나는 8번 출구 게임 개고수인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엄청 빨리 끝냈어요. 클리어하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8번 출구 클리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조금 집중력?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산만한 사람들이 보통 잘 못 끝내더라고, 빨리. 근데 나는 집중력이 좋은 편이고, 거기다가 내가 기억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약간, 그, 단편적인 그 기억도 뭔가 캡처하듯이, 어, 그렇게 기억을 잘 하거든, 내가. 꼬맹이 있고, 어, 임마 잘생겼네. 어머니는 주무시고, 어, 일마 잘생겼네, 이거, 이거, 어? 어. 자, 이제부터 제대로 기억해보자. 방금 게 원본이었어요. 우리는 원본에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조금만 보고 있잖아.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억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난 이걸 잠깐만 보고 있어도 여러분들 다 외워버려. 어, 제가 뭐 솔직히 성지고 나왔는데 뭐 천재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은행 보안 카드를 다 외웠어요. 예. 한 1분 정도 보고 있으니까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 보안 카드를 안 들고 다녔었어. 진짜로. 어. 그 사실 학벌이라는 건 여러분들, 에?
학벌이랑 그 총명함 뭐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어. 안녕? 뭐 하고 있어? 또 만났네? 형도 게임하러 온 거야? 완전 재밌겠다. 엄마가 아니라 누나였어. 누나가 자고 있으니까 심심했어. 아무리 기다려도 계속 기다려도 일어나질 않아. 이제 형이 놀아줄 거니까 이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네. 게임의 룰은 알고 있어? 아니 선택을 어떻게 하라고 임마. 아니 선택을 어떻게 하라고? 아 뭐야? 버그야? 아 이건 또 패드로 되네. 패드 꺼버려야겠다. 패드 꺼버려야겠어. 뭔가 패드 때문에 충돌 일어나가지고 선택이 안 되네. 패드 꺼버리고. 룰은 아주 간단해. 그래, 8번 출구 게임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지. 0호차까지 가서 그 앞에 있는 운전실에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라고. 0호차까지 가라고. 지금 7호차니까. 야 얘네 진짜 이갈고 나왔네. 8번 출구 성공한 거 보니까 완벽하게 뭔가 여기다가 내러티브까지 더해갖고 게임을 만든 거네. 오 이런 발전이라면 나는 너무 쌍수 들고 환영이지. 너도 림보에 갇혔구나. 근데 넌 컨셉이 특이한 게 림보에 갇혔으면서 네가 림보에 갇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구나. 너 뭔가 이 게임의 큰 실마리가 되는 녀석이구나. 눈여겨보겠어. 그래. 자, 7호차. 좌석 20부터 시작이야. 우린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창가 쪽부터 A, B, C야. D, E 이렇게. A 아니구나. 여기서부터가 A인가 보다. A, B, C, D, E 이렇게. A, B, C, D, E 맞지 여러분들? 맞아. 이 D, E 이렇게 돼 있고 A, B, C 이렇게 돼 있고. 가보자. 이 남성 손님은 C열 16번 C열에 앉아있어요. 네. 16번석 C열. 그리고 창문은 전부 닫혀있어. 그치? 여기는 다 초록불이 들어오고 있고 의자 위에 봉 같은 게 두 개 있고 이런 단편적인 기억들 그리고 그것을 캡처해. 나는 그 기억을 캡처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뭔가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그걸
뇌 속에 입력시킬 수가 있어요. 용량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렇게 하면 난 기억이 돼. 어, 진짜야.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 은행 보안카드도 외웠던 사람이에요. 저기 싸가지 없는 시청자 있는데 제가 꼭 아이디 기억해 놓겠습니다. 예. 두 명. 예. 이따 게임 끝나고 블랙 해드릴게요. 예. 어? 아, 이 자식, 나랑 뭐 숨바꼭질 하자, 이거야? 어? 야, 여기서 없어진다고? 아, 뭐 누나랑, 뭐 좀 저, 아, 누나가 안 일어난다고 하던데. 앉는 키 없어? 어. 자, 이 관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발모양, 이 신발 기억 못할 거야. 난 신발 기억하지. 예. 다리를 꼬고 있다는 거. 어. 왼쪽 다리가 위로 가게. 아닌가? 어, 오른쪽 다리가 위로 갔나? 무튼 다리를 꼬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남매, 이 남매는 4번석 D2 어, 여기 있다. 오케이. 4번석 아까 그 남성분은 16번 석 C열에 있었다.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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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내가 기억 못할 뻔했는데 이 남매, 이 남매가 가지고 온 캐리어의 색깔은 살구색. 손잡이가 이쪽 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어, 모양. 오케이. 어, 잠금 장치는 두 개. 저장. 아, 저장 저장 저장했어. 이상하면 돌아가는 거잖아. 남자애가 없었으니까 난 돌아갔어야 맞네. 여기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알았어. 16번 석 C열. 꼬맹이가 없는데?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어우 나 새끼손가락 못 누르겠다. 이거 누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아, 시프트 키를 뭐 좀 바꿀 수 없을까? 나 진짜 아, 게임하다 멈추기 싫은데 안 되겠다. 어우 아프다. 제가 바꾸는 그거 해볼게요. 시프트 키를 좀 다른 키로 좀 바꿔줄 수 있어? 어. 아 이게 새끼손가락 부러지니까 이게 이제 시프트를 못 누르겠네. 그 마우스 이거 들어가서 키 매핑 하시죠. 마우스 뭐 여기 엄지 마우스 엄지 버튼 어 해. 네. 키 매핑을 조금 하시죠. 어 기부스 좀 다시 할게요. 요게 알탭이 안 되는 왜. 와. 어 진짜 이거 뼈 다 붙으려면 한 달 걸리겠는데 이거? 붓기는 다 빠졌는데 손가락 살짝 구부렸는데 막 오 막 쑤시네. 찌릿찌릿하면서 손가락이 부러졌으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뭘로 해드릴까요? 우아래 아래 아래 아래
그 이런 게임사에서 이렇게 장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 접근성이라는 메뉴가 있어야 돼. 잘 된다. 잘 돼요. 그지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하겠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적인 어떤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기에는 요것만 감고 할게요, 여러분들. 할게요. 엄지 버튼 누르니까 좋다. 돌아갑시다. 아니 잠깐만. 아니 꼬맹이 없어가지고 돌아가는 게 맞지 않아? 고양이. 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안 되겠다. 노란색 간판. 보우사이 자펜. 보우사이 자판. 20번부터 시작. 보우사이 자판. 맞잖아. 꼬맹이는 설명만 해주고 다른 데로 가나 봐. 웃는 여자. 콧구멍 큰 웃는 여자. 숫자? 오케이. 2750-3850-3300. 2750-3850-3300. 35. 캐리어. 이상 없어. 어? 그러네. 창문이 또 열려있네? 닫혀져 있는 게 원본인지, 창문이 다 열려있는 게 원본인지 모르겠네? 열려있는 게 원본이구나. 오케이. 6호선, 맞잖아. 6호, 맞잖아. 그러니까, 닫혀있는 게 거짓이야. 열려있는 게 원본이고. 시작할게요. 노란색 보사이사변 고양이 이 남자 눈 뜨고 자고 있는데? 2750-3850-3300 맞고 35. 또 뭔가 외워야 될게 있을까?
바닥에 무늬가 있네. 그지? 바닥에 무늬가 네모가 이렇게 일정하게 패턴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 요것도 외우자. 암기가 짱이야. 신칸센 영호 도쿄행입니다. 요것도 외워놓자. 신칸센 영호 도쿄행입니다. 천장은 얼룩 무늬가 아니라, 천장은 얼룩 무늬가 아니야. 그냥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조명에 비쳐 있는 거야. 갑시다. 캐리어 비밀번호 안 보여요. 5가 나와야 정상이야. 그렇지. 여기서 한번 꼬아줄 텐데, 일단은 차근차근히 고양이 이거 있었나? 요것도 기억해놔야겠다. 의자 위에 봉 두 개씩 있는 거 확인. 창문도 열려있고. 졸고 있는 남자. 바닥에 네모난 패턴 일정하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여자 캐리어 2750-3850-3300-35. 오케이. 어? 왜? 요거 이렇게 밖에 창밖에 이렇게 보이게 돼 있었나? 이거 거짓이야. 다시 해보자. 이런 게 있었나? 흥. 너무 쉽네. 벤토. 벤토 데스. 의자 엉망진창인 거. 웃기네. 너무 쉽잖아. 또 이런 것들 하나씩 봐주는 게 또 재미라고. 잘 깔아놨네. 재밌네. 5호 열차, 5호선, 와, 5호선이래. 5호차. 여기가 정상. 바닥무늬 정상. 이상무. 남자 이상무.
여자의 상무 2750-3850-3300-35 정상 모든 것이 정상이야. 팔걸이 정상.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저 여자. 모든 것이 정상이다. 진행하자. 사후차가 나와야지. 그렇지. 정상. 바닥무늬 패턴 정상. 창문 정상. 여기서 정상을 준다고? 여기서 한번 비정상으로 꽈줄 때 됐는데.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저 여자 정상 2750-3850-3300 정상. 의사가 얘기하는 35 저것도 이상무. 글씨 색깔 저 민트색. 신칸센 영호 도쿄행입니다. 맞아요. 정상. 가보자. 오, 맞췄어. 남자 정상. 내가 얼마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냐면 다리 꼬았을 때 그리고 저 남자 팔짱 끼고 있는 저 손모양까지 방향 어떤 손이 위로가 있고 어떤 손이 밑으로 가 있는지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2750-3850-3300-35 바닥무늬 패턴 정상. 다 정상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준다고? 공짜로? 이렇게 정상을 준다고 나한테? 이상한 게 없거든 아무리 봐도. 아, 왠지. 와, 대박! 2호. 2호까지 왔어. 뒤에 포스터 정상.
2750, 3850, 3300, 35. 포스터 틀리다, 그지? 포스터 틀려. 여기에 빨간불 안 들어와 있었어. 제 의견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포스터 틀려진 것 같은데? 아, 맞아? 그래? 그래. 아, 이거 민망하구만. 아, 여기서도 진실을 줄 리가 없는데? 아, 여기서도 진실을 준다고? 여자한테 흰머리 생겼다고? 응, 아니야. 아, 나를 믿을게. 오! 야, 이 내가 잘하는 거야? 맞네. 이 포스터가 과감하게 문 열까? 그러니까 왜 나한테 계속 진실을 줄까? 의자가 길어졌다고? 응, 아니야. 왜냐면은 여기서도 이 남자 뒤통수 보였었거든. 이 남자 뒤통수 난 보고 시작했거든. 이 프로파일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건 진실이야. 나를 믿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 나를 믿어야 돼. 창문에 기스 났다고? 응, 아니야. 날 믿어. 봐봐, 맞잖아. 영호. 남자 뒤통수부터 시작.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메인이 아닐 것 같아.
빰빰빰빰 빰빰빰빰 빠바바밤. 의자 봉에 눈이 있었어. 아니야, 채팅 보고 한 거 아니야. 진짜로. 어, 알고 있었어. 빰빰빰빰. 이러면 돌아가야지. 됐다, 끝났다. 설마 이러고 끝나? 야, 이러고 끝나면 스피드런 세계 신기록 맞지. 근데 그러니까 이걸만으로 끝내진 않을 거야. 엄마! 어, 진행된다. 오늘도 신칸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열차는 조금 전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안전 확인을 위해 정차 중입니다. 현 시점에는 언제 운행을 재개할지 안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했대. 안 열려. 이제 진행이야. 안 열려 여러분들. 진행이야, 진행. 어? 어. 방금 뭔가 스팀 그 저기 어? 꼬맹이다. 업적 방금 깨졌거든. 스팀 업적 깨지는 소리. 형 대단하네. 성공했구나. 왜 그렇게 두리번거려? 여기 운전실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모른 척 하는 거지? 신칸센에는 그린석이 있잖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전실은 어딜까요? 그린석의 건너편이야. 내가 영호차의 다음이라고 말했다고? 영호차는 그린석이 영호차를 말했던 거야. 이상 있으면 앞으로 가래. 와, 없으면 되돌아가는 거고. 세 번 틀리면 괴물 나오니까 조심하라고? 야! 괴물 나온대! 오케이. 형 있잖아. 왜 우린 이곳에 갇혀있는 걸까? 이상하지 않아? 일단 게임 마무리하자. 또 봐. 와, 이제 시작이구나. 그거 이상한데? 처음에는 진실을 주겠지?
자, 외워보자. 승무원이 여기는 똑같이 20 총 좌우로 20석까지 있고 ABCDE로 여긴 ABCD야. ABCDE가 아니라 조금 로열석 같은 느낌이야. ABCD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여자 오른쪽에 16번 CD 거기에서 D라인에 있어. 16번 D라인에 있고 노트북을 하고 있고 노트북 화면은 파란색으로 바탕화면에서 타이핑을 하고 있고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3개가 있네. 이 여자는 머리를 질끈 묶은 단발머리 여자야. 아래는 초록색 조명. 봉 같은 건 없고 이상한 안전벨트 같이 생긴 것들이 손잡이가 위에 이렇게 달려있어. 일정한 패턴으로 요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 벌써 3분의 2까지 기억했어. 자, 캡처. 캡처했고 자, 중간으로 가면서 어두워져. 중간으로 가면서 어두워진다. 잠깐만. 12번석 골 때린다. 12번석 A열에 이 눈에 사이보그 같이 생긴 요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어. 12번 A. 뭔가 빌런 같은 느낌. 그리고 할아버지. 뒤통수 까진 할아버지. 4번석 C열에 있어. 4번석 C열. 회색 바지를 입고 있고 위엔 정장 자켓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 캐리어에 뭔가 손을 뻗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 자, 이거 이상하지 않음? 이상하지 않나? 승무원. 승무원 제대로 못 봤어. 2층에는 샌드위치, 3층에는 빼빼로, 그리고 홍차, 콜라 이런 것도 놓여져 있고 이런 걸로 구라치진 않을 거야. 아마 구라를 치더라도 맨 위에 있거나 뭔가 모양 이상해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놓자. 이상했으면 앞으로 가라 그랬나? 아니 뭐가 정상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거 되게 거슬리네 이 새끼. 이거 첫 번째는 정상이겠지? 정상 맞네.
확인. 16번서. 어? 1층에 1층에 뭐 없었어? 1층에 뭐 없었어? 아까 그지? 있었다고? 1층에 뭐가 있었다고? 분명해? 확실해? 1층에 뭐 없었는데? 트레이 1층에 뭐 없었는데? 1층에 뭐가? 내 기억이 맞아. 트레 1층에는 뭐가 없었어. 한번 틀리면은 귀신 나온다 그랬어. 아, 세 번 틀리면 귀신 나온다 그랬으니까. 인간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왕하여 다마스코 어느시 왔소? 헨 오카토 아치 다른 것들과는 달라! 난 네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젊은이 그래. 이곳에는 얼마나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열차 안에서 누군가와 만났나? 파카를 입은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겠구만. 내가 봤을 때 84년을 살아온 경험에서 말해보자면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인간은 사실 인간이 아닌 것 같소. 말을 걸어도 전혀 반응이 없어. 마치 로봇처럼. 한눈에 인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즉 이 몸의 결론은 양복 차림의 인간은 믿지 마라 라는 것. 다음은. 아, 지쳤다. 양복 입은 인간은 믿지 말라고? 내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럼 내가 틀렸다는 얘기잖아. 왔어. 다음 칸으로. 맞잖아. 네, 틀리면 직진이라고 그랬어요. 어. 맞는 거였어, 그러면은. 내가 양복을 입은 사람이니까 나를 믿지 말라 이거였지. 그러네. 트레이 1층에 과자가 있었네. 아, 과자가 있었구나.
정상이면 뒤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지. 어? 트레이 다섯 칸 아니었나? 트레이 다섯 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치? 한 칸 줄은 것 같아. 아닌가? 네 칸이야? 아 그래? Sorry. 이상 없다고 생각해 나는. 16번 그리고 이 미친 남자 12번 저 할아버지 4번 오! 진짜 확실해. 빨간색 스카프 같은 거 저거 기억하자. 이런 데서 내가 놓칠 수 있거든. 복장 정확하게 기억하자. 난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해. 어? 이게 원래 이랬었나? 원래 이랬다고? 정상인 것 같은데. 정상인 것 같아. 이상한 거 없잖아. 하자잉? 다들 막 나 헷갈리게 하려 그러네. 어? 옷 뒤에 검은 점? 야, 이런 걸로 구라칠까? 아니야, 이거 원래 있는 거야. 아, 그냥 그래픽이 저기야. 어. 정상이야. 아우, 쫄리네 이거. 안 왔는데 저 남자? 나 쳐다보고 있잖아.
아, 나 좀 쫄리네, 이 자식. 이거, 이 새끼가 저. 어? 16번에 여자도 없어. 아! 아니, 직진해야 되는 게 어이가 없네? 아. 엄마! 야, 내가 세 번 틀렸어? 뭐야? 이상해. 저기 투명한 사람 있었어, 그지? 이상한 게 없다고 생각해 난. 어? 뭐가 이상했던 건데? 젠장. 할배가 의자에 팔을 걸치고 있었어? 승무원으론 구라치지 않을 것 같긴 해. 어? 장난하냐? 장난해? 이상해. 어? 봤지? 봤지 방금? 나 안 봤어? 못 봤어 다들? 와, 이걸 못 봤다고? 이 할배는 원래 팔을 걸치고 있어.
내가 녹화해서 보여줄게 여러분들. 자, 유튜브 풀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굳이 이 방향만 보여줄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일시정지 누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 병신. 어? 진짜 있네? 이야, 이렇게 보겠지 아마 나를. 어. 자, 진행해보자. 이상했으니까, 이거 앞으로 진행할게. 아, 저기 뭐야. 블랙 좀 해줘라. 내가 할게. 어, 했어. 가자. 자, 다음 층. 근데 이건 저 여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서 나에게 진실을 줄지 거짓을 줄지 모르지만 봐봐, 이 할배는 원래 팔을 여기 걸치고 있어. 이상한 게 없단 말이지. 여기 불 들어오는 거? 이거 나도 방금 생각을 하긴 했는데 원래 이러지 않았나 여기? 이런 걸로 반전 줄 것 같진 않은데? 원래 이랬어, 여기는. 돌아갈게. 사가 나와야 돼. 차 나왔는데 저 남자 안 앉았거든 방금. 내가 또 세 번 틀렸나? 다리가 없어. 뭐야, 가라앉는다! 내가 작아졌어! 아, 죽은 거야, 설마? 아, 개바지! 와, 이런 거까지 탈출하라고, 나한테? 오케이, 바로 스캠 해줄게, 이제. 이 자식들이 아주.
승무원 보조개 있었니? 얘 보조개 있었니? 방금도 나 쳐다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랬나? 방금 일자리에서 나 쳐다본 것 같지 않았나? 고개 빼꼼 내밀고 다시 넣었나? 아, 나 헷갈리네. 이상 없어. 캐리어 색깔? 캐리어 색깔 원래 갈색이어서 자꾸 나 낚지 마. 바닥에 뭔가 스멀스멀. 비행기로 바뀌어버리네. 이상 없다고 생각해. 이상 무. 레알로. 어? 아, 뭐야? 방금 뭐가 문제였어, 나? 연결칸에 할아버지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할아버지는 원래 이상해. 나왔다 안 나왔다 해. 진짜 모르겠다. 앉았다 섰다 두 번 했다고? 진짜? 아니 나는 그 얘기 누가 하길래 아이 방송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패턴에 대해 잘 모르나 보다 그 생각했었는데 이건 지금 이상이 없어 그지? 한 번 일어났다 앉은 거 맞고
처음에 정면을 좀 오래 보고 있자. 그러니까 내가 살펴보는 방식도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 자꾸 내가 못 보고 지나치는 것들이 있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절대 이상 없거든? 돌아가자. 정상, 매우 정상. 정상 맞아. 매우 정상. 손 가만히 있다고 여자가? 원래 손 가만히 있어. 아, 컴퓨터? 아, 설마 그런 걸로 반전 준다고? 장난하니? 아니야, 남자 아까 앉았어. 엄마!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십시오? 뭔데? 좌석 번호는 9라고? 뭐야? 왜 그래? 엄마! 이상하네. 안 열려. 씨앗. 아, 씨. 다시 한다. 다시 처음부터야. 뭔데? 와, 씨. 세 번 틀려서 벌 받은 거라고?
난 이거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자 아니야. 처음에 왔을 때 안 잤어. 내가 그것부터 확인하고 왔는데 뭔 소리야. 이거 정상이야. 저 남자 지금 서 있다. 도망가. 할아버지도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상하다 싶으면은 냅다 뛰어야 돼. 여자 모니터, 그지? 하얀색이야. 튀어. 어? 뭐야? 아, 맞다, 바보야! 아, 바보야. 아, 나 바보야, 바보. 이 카트 끄는 소리가 원래 나나? 한 번 틀렸고. 정상 맞았어. 봐봐, 카트 끈 소리 안 나잖아. 어? 아이씨, 젠장. 야, 나 한번 죽여라, 그냥. 방금 일어났다 앉았죠? 정상이야. 그렇지. 표정 이상하지 않아? 그지? 너무 과하게 웃는데? 이렇게까지 웃었나? 너무 과하게 웃지 않아?
그리고 방금 승무원 나도 뭔가 어깨를 그러니까 남자도 과하게 웃는다 뭔가 그지? 이상해 그렇지 기왕 이렇게 된 거 디폴트 표정 한번 볼까? 이 정도였어 원래. 원래 이 정도였어. 어. 원래 딱 이 정도. 그거 같다? 아이 젠장 다시 해야 돼 어? 어? 네 형 목을 다치 익히 우리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누나만 생각해. 네, 목을 다. 네, 목을 다치. 네, 목을 다. 네, 목을 다치. 이키데. 다 온 것 같아. 진짜 유심히 보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거든 지금 여자 표정 정상 트레이 정상 정상 같아. 됐다. 1층이야. 저 1호선 1호 열차. 다 왔어. 요번에 내가 봐도 무조건 비정상 줄 것 같은데 일단 여자 표정 정상
정상. 어? 비정상. 여자 걷는 폼 이상하다. 그지? 여자 건들거리면서 걷는다. 저 여자 이상해. 그리고 좀 빨리 오는 것 같아. 아닌가? 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됐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야. 일어서 딱 앉아섰어. 정상 같아. 초록 괴물 매니큐어? 검은색이야. 그대로야. 어? 이대로 진행하나 보다. 안 열려, 안 열려. 그냥 가는 거 맞네. 새로운 칸 나오네. 아, 초록 버튼 됐다. 멈췄어 열차. 아무도 없는데?
다 끝난 거야? 아, 뭐가 안 보여. 어디로 가라고? 설마 7호까지 가, 이대로 가는 거 아니겠지? この列車は止まることはなくて、ループしてでもこの列車を止めることができて、ループもしなくなったってことですよね。 네네. 아. なんか記憶がない。 기억이 나질 않아. この列車に乗った覚えはない。 열차에 어떻게 오게 된지 기억도 안 나요. 私の弟？ああ、直樹のことですか？ええ。それは多分直樹です。きっと記憶をなくす前、直樹と一緒だったのね。なんでここにいるのかとか。 단기 기억 상실증이야?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こに来る途中に。 そうなんですね。なら列車に乗っている乗客をみんな連れて行きましょう。直樹は普通車側にいるはずですね。よし、ここから出ましょう。あ、でもよく考えたら、他の車に乗ってる可哀想。この列車をどうにか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いい열차를어떻게하자는거야。이여자이상한데。ループする列車、アニメか何かで見た気がする。あ、思い出しました。 なんかの番組で二人で反対方向に進む。あ、でも、ちゃんと、ダイヤでループループ、踏んだけ있었다고。ああ。どうですか？いや、列車はもうループ、ブレーキを踏んだらループしなくなったんですよね。あ、だったら一緒に発車させたらどうですか？両端から。私は普通車側に行くので。グリーン車側に行っ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あ、그래요。 잠깐만, 내가 보통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보통석이 여기 뒤잖아. 나 보통석으로 갈래. そうですか?さっきの話だと弟を任せ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けど。でも
列車を止め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もんね。わかりました。では私の音一緒に頑張り急ぎましょう。またこの列車뭐가 뭔가 이상해? 어? 열지 말까? 모르겠어, 나도. 오! 안 열려. 어, 지하철역이다. 어, 동생이다. 나오키! 난 괜찮아. 오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요? 어쩐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그것보다 가볼게요.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오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어? 어, 아까 그 할아버지랑 바닥에 제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 아저씨가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가벼운 정맥 혈전 색전증이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누워서 다리를 올리고 계셨던 게 도움이 되셨어요. 사고로 열차가 잠시 멈춰있는 중이었거든요. 몇 분 전에 인명사고가 일어나서. 어? 누구야? 저 아저씨 뭐야? 업무 연락. 젊은 여성분과 소년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하.
엔딩 2. 이런 이야기였구만. 재밌다. 이거 엔딩 몇 개 있어? 오, 이번 칠라스 신작 공포 게임 너무 재밌었어. 신칸센. 내린 엔딩 봐볼까? 자, 오늘 게임은 같은 그런 작품이거든. 가도 어디가? 아까 캐 똑같네. 일단은 저번 그 저번 작품이 오히려 칠라스 같은 그런 작품이거든. 바로 엄청 옷이 길었어. 이거 한번 보고 자주색. 옷은 자주색이 맞아. 인 것 같은데 옷이. 자주색 아니야 여러분들. 내 눈 이상 자주색. 동시에 출발하는 거 어때요? 그린석으로 하실래요? 그린석으로 간다 그랬어. 어? 동생이 화장실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색 좀 비슷해서 괜찮아, 고마워. 코트F 무궁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 다 엔딩인데? 하면서 하지를 이러는 거 아니야? 뭐? 뭐? 저 갑니다. 맞아. 뭐가 오고 있어? 예. 절대 안 맞아. 절대. 요것도 진엔딩인데? 다른 엔딩의 분기점을 모르겠어 나는. 엔딩 하나지? 대도님 거 봐볼까? 화장실에서 왜 만나는 거지? 야 진짜 들어봤네 이게. 야, 어, 이, 어. 아, 초반이구나. 완전 초반. 무서운데, 좀 극초반. 이거 아무래도. 네, 이거 스튜디오. 이거 다 분이. 그래, 다 이 엔딩이야 보니까. 피 묻은데 어차피 아예 안 열린대 그냥. 어, 엔딩은 다 똑같아. 엔딩 다 똑같음. 보통석으로 가건 그린석으로 가건 소니쇼라는 분 해볼까? 봐봐, 다 똑같잖아. 아, 제가 보통석으로 할게요. 어디 한번 그린석까지 열심히 질주해 보시죠. 봐봐, 맞잖아. 다 거진다. 이걸 택하는데?
버트 나오키는 普通車側にいるはず. 표정 왜 이래? 아, 요 제가 보통석으로 갈 필요가 있어. 소우ですか? 사키노 하나시다. 봐봐, 다 보통석으로 가네. 어. 다 보통석으로 간다. 다. 다 같은 분기점으로 가네. 야, 골 때리네. 수탁님도 열차? 그린샤가만이 있게 몰아때도 いいですか? 오케이. 아니요. 제가 보통석으로 갈래요. 거기 좀 어두워서 좀 그래요. 봐봐. 야, 이거 사람 다 똑같아. 왜냐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 심리가 전부 다 그린으로 갔어. 어, 엔딩 1 봤다고요 이분? 어? 알겠어요. 아니요, 제가 보통석으로 갈 필요가 있어. 아, 다시 했네. 자, 이번 분기점. 다른 분기점? 아, 무서워. 아, 나 무서워. 아, 어? 이거 무조건. 와, 뽑아. 그냥 오히려 좀. 어, 그냥 살아서 나가는 거네. 그럼 더 의미 있는 엔딩은 내가 봤을 때 이번 엔딩이야. 이번 엔딩. 어, 이게 더 의미 있는 엔딩이다. 그제? 어, 재밌다. 야, 얘네 칠라스, 얘네 일마들 이거 저 아주 그 뒤처지지 않고 잘 만드네. 어, 어, 따봉 줄게. 나 이거 엔딩 본 때까지 얼마나 걸렸니? 1시간 12분이면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아니라니. 왜? 플레이 타임 1시간 12분이야. 112분, 거의 2시간이죠, 여기. 아, 그러네. 거의 2시간이네. 아. 거진다. 거진다. 1.8시간, 1.7시간, 2시간, 2시간 40분, 2시간 20분 뭐 이러네. 이게 뭐 솔직히 플레이 타임 뭐가 중요해? 그렇죠. 이 게임의 맛을 보면 되는 거지. 추천할게요. 어. 간만에 칠라스 아트 명작 떴다. 트렌드도 잘 분석해서 녹여냈다. 재밌다. 추천. 아니, 칠라스 아트가 그동안 만들었던 수많은 공포 게임이 있는데, 어, 그 중에서 난 괜찮았단 얘기야. 얘네 나는 목욕탕 시리즈부터 했었는데? 그 전부터 했었죠. 아니야, 나 얘네 목욕탕 시리즈부터 했어. 더 전부터 했었어요. 그 전에 뭐였더라? 이게 이제 무슨 일본 집 돌아다니는 것도 있었는데. 나무위키 칠라스 아트 나무위키 한번 들어가 보자. 네가 좀 쳐주면 안 돼? 나 색깔보다 나 아파 죽어버릴 것 같다. 칠라스 아트 싸. 여기서 작품 목록 싸. 자, 애비 이런 거 안 했어요. 형이 어디서 했냐? 여기 야근 사건인가? 여기가 저건데. 폐점 사건. 아니, 클릭을 해야 알지. 어, 지옥 전탕. 형이 말한 거 이 그거죠? 그래, 나 지옥 전탕부터 했어. 아니, 이것도 있었어요, 근데. 아, 맞다. 편의점. 편의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썸네일만 봐도 알 것 같은데. 오카리. 야근 사건 이건 것 같은데요?
편의점 맞네. 그래 야근사. 여기부터 했네. 내 2020년도부터 칠라스타트 게임을 즐겼구만. 야근사. 아 근데 얘네가 이 게임으로 유명해지긴 했어. 맞아 이게 진짜 어. 이게 시발점이. 그러고나서 목욕탕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네. 잘 만들긴 해. 공장처럼 찍어야죠 그리고. 신칸센 재밌다. 인정할게요. 신칸센 재밌었어요. 예. 네. 이미 있을걸요? 유튜브 채널에? 네. 편의점이요? 어. 있어요. 노래방도 있었어. 노래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별로였어요, 노래방 개별로였고. 그러니까 점점 별로여서 난 안 했는데. 재밌네. 오케이. 여러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수요일날 올 거예요. 수요일날 오는데 수요일날 여러분들 미스테리 하나 그리고 이제 코트를 웃겨라로 조금 간만에 코트를 웃겨라를 좀 잘 계획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요일날 뵐게요. 월요일 화요일 잘 쉬시고 여러분들 수요일날 꼭 뵙도록 합시다. 이제 대기하면 없으니까 11시에 정확하게 방송 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갈게요. 빠잉. 구청...